3주의 시작입니다.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 정체로 인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.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한편 추위는 한풀 꺾이며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. 오늘은 전국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.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에서 7도, 낮 최고기온은 9에서 18도가 되겠는데요. 일교차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에서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한편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. 일부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까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.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화요일인 내일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. 충청권과 전라권, 제주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. 이후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다시 유입되며 기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겠고요. 금요일에도 또 한 차례 서쪽 지역과 제주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오늘 초겨울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겨울철 면역력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.